그 다음에 맞춤 말수님 질문 받아드릴게요. 2번 각시오 타이밍이요. 신수 없는데 풀백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각성시오 충장 질문이 아까도 들어왔었는데 뭐 중요한 질문이라서 지금도 받아드렸습니다. 일단 각성시오 충장은 조금 모순덩어리 장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장수라는 것은 결국 장수를 딜러로 삼아서 내가 레벨업을 하겠다라는 말인즉슨 내가 초보 아니면 중수까지다, 초중수 정도다라는 말과도 뭐 같은 얘기죠. 뭐 중수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기린이나 사천왕이 있을 거고, 그죠? 기린이나 사천왕이 있는데 굳이 뭐 장수를 레벨업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각성 시효 충장을 메인 딜러로 써가지고 레벨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초보 중수가 대부분인데, 근데 각성 시효 충장 레벨업은 초보 중수들이 하기 힘듭니다. 각성 시효 충장을 딜러로 해서 다클라 돌리시는 분들이 주로 잡는 몬스터들을 보면, 가장 레벨 낮은 장수, 아니 그 몬스터 천둥새, 그 다음이 인면조, 그 다음이 뭐 저기 비사? 비사, 늪지감시자, 뭐 이런 몹들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되살아난 무슈우슈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 공중 몬스터들이 그 이제 천둥새를 제외하고 인면조부터는 미친 듯이 아픕니다. 진짜로 한 대 맞으면 정말 포크레인으로 맞는 그런 느낌이 나요. 막 그 인면조 같은 경우도 복면 같은 거 사자고 같은 거 막 쏘거든. 아 무지막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성 시효 충장을 맞추는 가장 최종적인 이유, 되살아난 무슈우슈죠. 각시효를 맞추는 가장 큰 이유. 근데 되무슈 같은 경우에는 김유신 레벨이 220렙 이상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애들 타마저도 전부 다 160, 160 이상이 나와야 되고, 마저 같은 경우 타저 쪽은 좀 낮아도 돼. 근데 마저가 160 이상이 나와 있어야 돼. 그 말인즉슨 해갑의 악명까지는 모든 12명의 용병을 다 채워놓은 상태여야 된다는 거지. 근데 사실 봐봐, 두 가지 요건이, 요건을 잘 생각을 해보면 레벨이 많았습니다. 타마저도 순수하게 160이 나와. 그런데 거기에서 김유신 레벨도 220이 넘어. 보통 그런 캐릭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사천왕 유저인 경우가 많아요. 모순되잖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각성 시효 충장은 장수라서 장수를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유저들은 초중수들이야. 근데 초중수들 같은 경우는 기린이나 사천왕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각성 시효 충장을 주로 사냥하게 되는 그 사냥터, 되살아난 무슈우슈 사냥을 하려다 보니까 패시브 레벨이 220 이상, 타마저가 160 이상. 누가 봐도 제가 딱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제가, 저 사천왕 만렙이죠. 그래서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각시오가.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각시오 타이밍은 실질적으로 사천왕 만렙이 나온 뒤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성시오 충장을 키우고 계시는 대부분의 한 열에 아홉 정도는 다 사천왕 만렙이 있어요. 그래서 각성시오 충장을 그냥 재미 위주로 키우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성 시효 충장을 정말로 막 내가 다른 장수 하나도 없이, 다른 뭐 용병이나 사천왕이 없이 그냥 메인 딜러 삼아가지고 그런 분들은 조금 드물어요. 대체적으로 다 사천왕이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좀 모순덩어리 장수입니다. 질문 3번으로 넘어갑니다.